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있어. 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한 대체로 70% 이상이야. 앞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 10% 내외다. 그 다음에 20% 내외는 그 가운데 정도에 있다. 그러면 발목이 뒤로 기울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자, 앞쪽 각도는 커지고 뒤쪽 각도는 작아진단 말이에요. 앞쪽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조직이, 앞쪽이 조직이 느슨해졌다는 얘기예요. 뒤쪽 각도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뒤쪽 조직이 단단히 뭉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혈액이 내려왔다 올라갈 때 뒤쪽을 타고, 표층 혈액은 뒤쪽을 타고 올라갑니다. 뒤쪽을 타고 올라가니까 단단히 뭉친 조직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올라가는데 건더기를 못 갖고 올라가. 그 건더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노폐물. 노폐물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노폐물이 여기 뒤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직이 단단하게 뭉쳐버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돌아가고 발과 발목과 종아리에 쌓여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밤에 잠잘 때는 수평으로 누워서 자니까 그래도 다리가 움직여. 근데 수직으로 서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걸려서 못 올라가니까 그게 발과 발목과 종아리에 정체되고, 정체되니까 다리가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면서 저녁 시간이 되면 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하지 부종 개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지 부종이 개선되고 하지 순환 개선되고 자동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 잘 부어요. 잘 부어. 거기다가 잠 잡다가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단단히 뭉쳐있으니까 쥐가 잘 나요. 쥐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단단해지거든. 이렇게 해보세요. 단단해진데 이건 늘어나서, 길어져서 단단해지고, 이건 짧아져서 단단해진 거예요. 짧아져서 단단해질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이런 문제가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느냐? 사실 유전적인 현상이 굉장히 커요. 유전적인 현상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발 앞쪽에 요 근육들, 여기 튀어나온 근육을 우리는 전경골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엄지발가락으로는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뒤에 숨어 있어요. 요걸 장무지 신근. 그 다음에 요 네 개가 하나로 내려오다가 네 개로 나눠진 거예요. 요거 장지 신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요 바깥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툭 튀어나온 데 있어요. 만져보세요. 스스로. 밖에 보면 툭 튀어나온 데 있어요. 예. 제5중족골 기저부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끝나는 근육인데 제3디골근이라고 해요. 제3디골근이 전경골근, 장무지신근, 장지신근, 제3디골근. 요 네 개의 근육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발목 앞쪽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발목 앞쪽을 통과하고 있어요. 자. 네. 요 부분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통과하면서 이 근육이 짧아지면 발목을, 발끝부터 발목까지 앞으로 당겨버리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자, 스스로 다리 쭉 뻗고 당겨보세요. 얘가 짱짱해지잖아요. 만져보세요. 예, 그건 무슨 강력인 거예요. 밀어보세요. 그럼 여긴 늘어나고, 여기가 밑에가 짱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그 아까 지금 만졌을 때 짱짱해지는 근육, 요것이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내측도 외측에서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넓적한 근육이 있어요. 넓적한 근육 그 안에 요 비복근 거든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넓지근 부근 가자미근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 근육. 그 다음에 여기 요 가는 거 있죠. 요 가는 거. 네. 가는 것이에요. 요것은 족척근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의 근육을 합쳐서 합태삼두근이라고 얘기해요. 합태삼두근. 요 근육이 뭐 하는 근육이냐?
종아리 발끝을 밀어낼 때 힘을 쓰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밀어내도 힘을 쓰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발뒤꿈치를 들었을 때 힘을 쓰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을 때. 예. 그래서 요 근육과 요 근육, 요 앞에 근육과 요 뒤쪽 근육의 힘의 싸움에서 앞쪽 근육이 졌을 때, 뒤쪽 근육이 이겼을 때 이런 발목이 나옵니다. 이런 발목, 뒤로 기운 발목. 그렇게 되면서 애가 단단하게 뭉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붓고 아프고 그 다음 저리고 아니 뭐 신경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신경적인 문제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쥐가 잘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해볼 거예요.